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로 시작하는 지역이 많겠고요.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가 깨끗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 광주 전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광주의 현재 기온 12.3도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수는 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아침 기온 8.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